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작동을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유전자들을 활동하게 하고, 작동하게 하고, 살아있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에너지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에너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왕이면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게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이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기 혼자서 살아있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그러지만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여요. 사람 타도 요즘 이제 사람 안 타도 움직이지만 사람 안 타도 움직이는 건뭐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람이 만든 컴퓨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어서 그렇지. 자동차 지 혼자서는 꼼짝도 못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어줘야 돼? 기름을 넣어줘야 돼. 전기를 주든지. 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생기라고 그럽니다. 생기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씁니까? 생기라고. 아, 그래요? 중국 가니까 이게 좀 다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라고 써요. 그럼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는 진선미, 사랑의 뜻이야. 근데 우리를 죽이는 에너지가 또 있어. 그렇죠? 그것은 진선미의 반대, 분노, 증오, 두려움, 이런 거야. 그것은 바로 잡신으로부터 오고, 진선미, 사랑은 정신님으로부터 온다. 자, 이제 우리가 이까지 왔어요. 그래서 좋은 뜻, 생명의 뜻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로 변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변해서, 결국은 그 알파파가 된그 생체 전자파로 말미암아 우리 유전자는 좋은 반응을 할수 있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좋은 음악, 참 소리 좋아요. 그렇죠? 참 우리의 뭐를 울려요? 심금을 울려요. 심금이 뭐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울리면 결국 뭐가 울려요? 유전자가 울린다고.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요, 이 유전자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모르고. 우리의 몸 속에
뭔가 아름다운 것이 들어오면 울린다는 것을 느껴 안 느껴? 느껴. 움직여. 그걸 뭐라 그래? 감동이라 그래. 감동. 느끼면 뭔가가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꼈다, 진실성을 느꼈다, 감사를 느꼈다, 사랑을 느꼈다 하면 뭔가 우리 속에서 뭐예요? 움직여. 그게 바로 뭔데? 이 움직이는 게 뭐냐고요? 유전자다. 유전자는 이거는 금입니다. 금. 금은 뭐예요? 금. 금은 금덩어리 금이 아니고. 네? 금은 가야 금. 줄이란 말이야. 가야 금. 앵 금. 그래서 여러분, 뭔가 우리 몸에는 이렇게 가야금처럼 울리는 그런 게 들어있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몸속에 뭔가 이런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어, 진짜 줄이 있어. 여러분, 이런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것이 꽉 꺼져 있던 것이 금.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고 기뻐지고 유전자가 켜져서 여러분들 치지 말라 그래도 오늘 전에 간 음악 듣고는 박수 잘 치네요. 그렇죠? 그게 조금만 사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병은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저 생기, 그 영적 에너지, 좋은 뜻, 네. 정신력, 정신이 주는 힘, 이거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거를 통틀어서 부르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절대로 돈 많이 벌으란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투자하란 말 아니고, 뭐를 많이 받으란 말이에요? 네. 생명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받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복이라는 단어는 아주 혼탁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세속적으로 변질이 되어 있어. 그래서 복 말고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생기, 정신력, 진선미, 사랑.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 하면, 바로,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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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뭐예요?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시시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물이 생명이다. 물이 무슨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핸드폰. 자. 이 핸드폰의 생명, 이 핸드폰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전기라는 에너지요. 전기. 그렇죠? 전기요. 전기라는 에너지. 그래서, 전기가 없어지면 이 핸드폰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 보고 뭐 없다 그래요. 생명 없다. 생기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자, 근데 이 핸드폰은, 이 전자제품은 생명이 나가서 죽어버렸어. 작동 안 해, 이제. 밖에서는 신호도 못 받고. 그럼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 불가해. 그래서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떤 이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제품의 생명은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 없어지면 이런 전자제품의 가치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 쓰레기도 이거 뭘 왜 갖고 돼요? 전기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생명. 뜻. 어떤 뜻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뜻이라고 들어보면 정말 웃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생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 그런데 얘들은, 이 전자제품들은 다시 전기를 넣어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 얘들은 죽었다 살았다 맨날 죽었다 살았다. 너무 죽었다 살았다 하면 이게 배터리가 나중에 못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 자꾸 재충전해줘야 돼요. 네. 배터리가 완전히 100% 방전되면 그런 배터리가 별로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죠. 생명이 나가면 죽었다가 애들처럼 생명이 들어오면 다시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웃기지 말라, 이거야. 그게 될 리가 있냐, 이거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책이 참 많습니다. 온갖 책들이 다 있는데, 이 책들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게? 성경책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팔리면서도 사람들이 읽어 안 읽어? 그냥 갖다 놓는 책이야. 아시겠죠? 집에 갖다 놓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들고 갔다가 또 가져와서 집에다 또 놔놓고 그런 책이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팔리긴 제일 많이 팔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일 많이 팔리는 책에 책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권위 있는 책이다. 왜? 그 책에 있는 어떤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책은, 그 성경책은 진짜 엉터리예요. 여러분 차원에서. 왜? 여러분 방금 웃었어. 왜 웃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느냐. 웃었어. 근데 그 웃은 사람의 집에 가보면 성경이 있어. 그 성경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라고 써놨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써놨네. 그 책 있죠, 집에. 근데 왜 웃었어? 그 왜 들고 왔다 갔다 해? 이만큼 우리 사람들이 엉터리요. 그래서 성경책을 열어보면 황당한 얘기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켰어. 그렇죠? 이제는 황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뭐예요? 살렸다. 그거 읽었으면서도 제가 여기 서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하면 안 믿어. 그러면 그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교회 뭐 몇십 년 댕겨도 꽝이에요. 진짜로 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냐? 성경, 그 성경책에 그 핵심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불러?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세상의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래 싸면서도 죽은 사람 살아난다 그러면 피. 큰일 났죠, 그렇죠? 이게 다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이롱이야. 그래요. 그 진짜 나이롱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아,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생명이라는 것은, 자, 이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인데, 나가면 죽고, 들어오면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의학계, 과학계, 무슨 과학이 발전하고 있냐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냉동생물학. 영어로 하면 cryo biology라고 합니다. cryo biology. 이거를 이제 상업화해서 기술적으로 할 때는 그걸 또 cryonics라고 해요. cryonics. 자, 이 냉동생물학이란 뭐냐? 동물들을 얽혔다가 녹이면 살더라 이거야. 안 사는 줄 알았어. 안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냉동 금붕어 한번 찾아보세요. 깡깡 얼었다가도 살 녹이면 뭐예요? 살아납니다. 옛날에는 아무도 그걸 안 믿었어. 이어령 씨도 한 2, 3년 전에 아마 그분이 그 다음에 또 책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아마 마지막으로 쓴 책이 아닌가 싶은데 생명이 자본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옛날에 1950년도에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골세 빵 얻어가지고 자 그때 지독히 못 살았잖아. 그때 겨울 되면 방 안에 있는 요강이 다 얼 때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도 삭막해서 이제 조그만 어항을 준비해가지고 금붕어를 키웠는데 너무너무 밤에 추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예요? 어항이 깡깡 얼어버린 거예요. 금붕어가 뭐예요? 죽었어. 꺼내줘서 묻어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꺼내려면 어항을 깨야 돼. 그리고 또 얼음 부수다가 보면 또 금붕어 또 찢어질까봐 그렇게 못하고 나중에 녹으면 묻어주자. 그러다가 이제
그날 낮에 날씨가 확 풀려가지고, 이 어령 씨 부부가 직장에 나가서 늦게 돌아와서 보니까, 금붕어가 뭐예요? 그때 이분이 생명이란 게 뭘까? 분명히 죽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금붕어가 얼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한참 전에 사람들이 급속 냉동기라는 걸 만들었어. 아시겠죠? 급속 냉동기. 그래서 금붕어를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봉지를 꽉 묶어가지고 급속 냉동기 안에 넣고 스위치를 잠그면 1분 만에 물이 다 얼어버려. 금붕어가 꽝꽝. 그거를 또 넣고 살아나더라고. 텔레비에서도 하는 거 제가 봤어요. 이제 구글 들어가면 얼마든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요 자리에 앉으셨던 지금부터 한 벌써 한 1년 거의 다 됐겠네요. 이분이 손은 번쩍 들더라고요. 강의 중에.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붕어 낚시를 잘한대. 그래서 붕어를 낚아가지고 이제 냉동을 딱 시켜가지고 갔다가 20마리를 낚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붕어탕을 이제 해 먹으려고 이제 꽝꽝 얼은 붕어를 꺼내가지고 이제 큰 다라에다가 이제 녹여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그래 놓고 한참 어디 갔다 오니까 붕어 20마리가 다 살았더래. 아시겠죠? 아,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붕어가 왜 죽었어요? 네? 자, 붕어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얼어서 죽지. 왜 얼면 죽을까? 자, 얼어서는 안 죽습니다. 붕어가 죽은 이유는 붕어 속에 들어와 있던 생명이 나가버려서 그래요. 아시겠죠? 생명이. 그래서 붕어 죽는 거예요. 왜 생명이 나갈까? 오니까 나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뭐를 좀 바로 생각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맨날 거꾸로 생각한다. 자꾸 얼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어 죽었다는 말은 뭐를 모르는 말이에요? 생명을 모르는 말. 응. 생명을 모르는 말. 자, 이 핸드폰이 왜 꺼져요? 생명이 나가야 꺼져요. 전기가 안 나가면 이 꺼져, 안 꺼져? 절대로 안 꺼지죠. 그래서 이 핸드폰을 추운데 냉동칸에 넣어놨다. 네? 그러면 얼어요, 이거. 아시겠죠? 냉동칸에 영하 온도니까. 그러면 이게 얽히면 이게 핸드폰, 나 좀 꺼내보니까 이 핸드폰이 영하 5도야. 그러면 핸드폰 죽어요? 안 죽어요. 계속 켜면 켜져.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얽은 맑은 상관없이 죽으려면 뭐가 나가야 죽어? 생명이 나가야 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뭐 때문이다?
생명 때문이야.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어. 그러면 이 핸드폰은 영하 5도라도 전기가 안 나가요. 근데 생명은 온도가 떨어지면 나가요. 아시겠죠? 아, 우리 사람 몸에서 온도가 점점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체온이,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떨어져서 이게 36도, 35.8도, 이 정도만 돼도 컨디션이 어떻게? 아주 안 좋습니다. 아, 왜 그래요? 생명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5도, 34도 되면 생명 나가버려요. 안 얼었어. 그래서 죽어, 사람. 그렇게 죽는 거를 어떻게 죽는다 그래요?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저체온증이라. 동상 아니야. 34도인데 무슨 동상이요? 그래요. 그래서 저체온증이 오래 있으면 생명이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 그러다가 녹히면 어떻게 되게? 다시 데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는데, 사람은 생명이 일단 나가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지금 사람 몸이 33도야. 36도하고는 뭐예요? 차이가? 3도 차이가 나. 그러면 그 온도에서는 생명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온도가, 그 적정 온도가 바로 36도에서 뭐예요? 37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체온이 37도 이상만 돼도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빠요. 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사우나 이런 데 가고 좀 너무 딥다, 미련하게, 오래 들어앉아 있지 마세요. 너무 고체온이라도, 무슨 특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누워서 자더라고. 그렇게 되면 그 너무 오래 거기 있으면 절대로 15분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고체온으로 너무 있으면 나중에 나오면 뭐가 없어요. 기력이 없어. 그 생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예를 들어 33도다.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질이 와요. 그래서 생명이 다시 못 들어온다고. 왜? 변질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나, 잠시 동안, 이렇게 저체온이 되어 있다가 다시 어떻게 빨리 발견해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면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죽어도 생명이 나가면 죽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큰 변질이 오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부패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생명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냉동된
꽝꽝 얼어 있던 금붕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밤새도록 얼어도 그 다음날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냉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썩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 의학계에서도, 죽어도 살아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죽자 말자 냉동을 시킨 사람이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37살짜리 젊은 남자죠. 마약을 거래하다가 걸려가지고 교수형을 받았어. 그래서 법정 의사가 와서 사형을 했으면 반드시 의사가 와서 검진해야 됩니다. 혹시 안 죽었을까봐. 아시겠죠? 혹시 안 죽었을까봐. 그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사형해야 돼. 죽여야 돼. 법적으로 그 사람은 죽이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가 다 검사를 해봤어요. 자, 혈압 재봐도 혈압도 없어. 맥박도 없어. 그렇죠? 여기 맥박도 없어. 호흡도 없어. 그리고 이제 눈을 까봅니다, 이렇게. 까보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동공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이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하려면, 여기다 밝은, 뭐예요? 전지로 밝은 빛을 비춰보면,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게 쫙 오므려. 근데 죽은 사람은 열린 채로 소식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제 의사가 사망 확인합니다. 이 환자는 죽었다. 그때부터 이 환자는, 그래서 의사가 사인을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법적으로 사형이 유효한 사람이 돼요.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란의 그 법이, 그 사형을 받아서 죽은 시신은 24시간 이후라야 가족들에게 인도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냉동칸에 넣어놨어. 이제 24시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이 시신을 받으러 왔는데, 이 서류를 뭔가 빠뜨려가지고, 시청에 동사무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은 시간이 여러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서류를 이제 구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동안에 냉동칸에서 나와 가지고 오래 있었어. 그 시간. 그래서 그 나라 뭐 또 에어컨도 안 되고 냉동칸 안은 얼지만은 바깥에는 에어컨도 잘 안 되고, 그 뭐,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 그 이제 날씨가 또 더운 나라. 그래서 이 사형수가 녹은 거야. 근데 서류 다 해가 내고 드디어 시신 인도 허가가 났어. 그래서 이제 시신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비닐백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지퍼가 있잖아요. 이걸 쫙 열어 보니까 얼굴이라도 올라 보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란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죽여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 그건 안 된다. 그 사람 사형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사형 끝났어.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마약한 일은 없다. 죽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찬반이 막 붙었어. 그래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온 세계 그게 다 대, 그, 빅 뉴스야. 알려줘. 그러다가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그거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 다시 죽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합의를 봤어. 그래서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 이제 그런 사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이제, 그래서 이 의학계 비상이 걸렸어. 우리 의사들의 생각은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끝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 끝이 아닌 경우가 자꾸 나타나는 거야. 냉동생물학 쪽에서도 아, 죽은 게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다시 살아. 그래서 죽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얼었다라고 죽는 거는 아니라 이거야. 죽는 거는 뭐가 나갔기 때문에 죽어? 생명이 나갔기 때문에 죽어. 생명이 나갔기 때문에 죽는다면,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처럼 뭐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현대의학계 비상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분명히 죽었던 사람인데, 죽었다고 진단이 난 사람인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알아본 거야. 온 세상 유수한 의과대학. 특히 그 응급실 알아보니까 각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그런 일들이 뭐예요? 있었어. 그래서 아, 그러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다시 조심해서 관찰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응급실에서 유수한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 응급실에서 죽었다가 분명히 죽었어 이 사람. 그 대학병원 교수 의사가 분명히 죽었다고 확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후에, 5시간 후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의학에서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단어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동소생현상. 그래서 참 희한한 말이 생겨났죠. 우리 의사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화된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서 소생할 수 뭐예요? 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auto resuscitation syndrome, phenomena.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쉬운 말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요. 성경 보면,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예요? 나오라. 나사로가. 네? 글쎄. 예수님이 직접 한번 써봐도 괜찮아.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살려내고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어도 살아 난다는 것쯤은 믿어야 돼. 왜? 그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분이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하면. 모성애야, 그렇죠. 그 모성애가 그렇게 강한데 왜 지 새끼 죽어도 못 살려낼까? 사랑이 생명이라면.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사랑으로서 가장 강력한, 우리가 아는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랑은 모성애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살려내. 그러면 이 사랑의 질이 달라. 그렇죠?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질은 인간의 사랑, 뭐가 다르길래 인간의 사랑은 죽은 사람을 못 살리는데, 죽은 사람을 못 살린다는 말은 인간의 사랑은 생명이 아니야. 사랑이 생명이 되려면 그건 누구의 사랑이라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 뭐가 다를까?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랑해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하기고 안 들으면 혼내기다. 화낸다. 미워할 거다. 조건적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옳아요, 틀려요? 뭐가? 말도 안 돼, 왜 내가 사랑해? 그렇죠? 우리는 다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응.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보면 이기심이야.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뭐요? 사랑하겠다. 안 들으면 난 너하고 헤어지겠다. 그게 뭐 사랑이요? 그게 이기심 아니요? 그게 결국 상대방을 어떻게 먹겠다는 거요? 상대방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 네 말 잘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뽀뽀도 해주고 그럴 텐데. 내 말 안 들으면 눈을 꺼져. 그건 이용해 먹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다 이기심이요. 그것이 욕심에 불과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먹겠다는 거요.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상대방을 시켜 먹다. 상대방을 뭐요? 부려 먹겠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서 인간의 사랑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완전히 다르다면 정반대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적. 예. 네.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계속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말 안 들어도. 말 안 들어도. 말 안 들어도. 하여튼, 무조건 사랑해.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그건 무슨 생각이요? 무조건 사랑한다면, 내가 어떠한, 내가 어떡하겠다는 사랑이요? 네가 나를 부려먹으라는 사랑. 내가 너를 어떡하겠다? 섬기겠다. 섬기겠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섬기겠다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야, 하나. 네.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그런 말을 성경을 열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린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가면 다 자꾸 조건적으로 가르쳐. 그래가지고 천국 가고 싶으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열심히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 다 점수 매기고 보고 누구는 몇 점? 아주 윤형자는 열심히 섬기더라. 보니까 돈도 많이 내고 그동안 그렇게 얘는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배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우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또. 그런 사랑이 내 유전자를 켤 수 있는 사랑이요, 없는 사랑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진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인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뭐, 누구요? 인자는 예수님이고, 인자라는 말은 인간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도 사람의 자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나 너희나 같다. 너희들과 나는 동격이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짐은 이럴 텐데. 예수님은 인간에게 얘기할 때 자기를 우리와 동격이라고 불러. 자, 온 것은, 온 이유는 뭐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고 왔다. 내가 너희들 마음 속에 왔다. 왜 왔냐? 너희들 유전자 내가 잘 섬겨가지고, 너희들 병낫게 해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거야. 섬김을 어떻게 해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건 뭐 세상에 하나님이 누굴 섬기겠대요? 사람을 섬기겠대. 이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하도 엄청난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뭐, 레벙벙 해야, 지금.
하나님 뭐 섬긴다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어리벙벙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병이 잘 나을까? 섬길락 하는 사람이 잘 날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잘 날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잘 나죠. 그 섬김 받으려면 여러분, 자, 이런 말을 여러분이 처음 봤다, 성경에. 그럼 여러분 지금 섬김을 받아야 돼. 섬김 받는 방법이 뭐예요? 박수야, 박수! 와! 와, 내 이거 몰랐다. 이게, 와. 누구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고 싶어 하실 분이야. 아. 자, 근데 여러분은 섬기고 싶어 한다고 제가 얘기를 딱 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지, 지금? 이 마음속에서. 그래도 잘 보여야 섬기겠지. 그럴까요? 더 착하면 더 잘 섬겨주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 더 잘 하나님을 더 잘 섬겨주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뭐 그런 사람은 섬겨도 그냥 적당히 섬기고 말 거다. 그게 또 무선적인 생각이요. 그게 또 조건적인 생각이야.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을 더하신다. 못됐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그래 내가 악하긴 악했어. 그러나 여러분 왜 악한 자일수록 죄가 많은 곳일수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원수를 하나 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래. 왜 제가 많은 곳에 저 사랑할까요? 저는 딸이 둘인데 다 지금 40대에 예. 와 벌써 큰 딸은 46살이면 살다 보니 이렇게 돼버려. 둘째 딸은 45살이고. 근데 애들이 어릴 때요. 첫 딸은 딱 놔놓고 보니까 내 딸 안 같아. 왜? 안 이뻐? 안 이뻐. 아무튼 나한테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애가 나왔지? 네. 진짜요? 잘 못생겼어. 그럼 이제 다음 해 딸이 또 나왔는데 아 요거는 인형같이 생겼어. 예. 네. 그래서 걔가 이쁘니까 걔만 뭐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 첫째가 어떻게 됐게? 엉망이 돼버렸어. 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러 오잖아요. 우리 친구들 놀러 오면 우리 둘째한테만 가서 뭐라 그래? 어머머머머 이쁘다. 이뻐. 그 얘는 항상 찬밥이야. 그게 성격이 삐뚤어질까 안 삐뚤어질까? 아, 심각하게 그래가지고 얘가 맨날 우울증 걸리고 맨날 그래서 막 이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미운 거야. 그렇죠?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볼 때는 여기 싹 가가지고 동생 잘 때 그래요. 그러면 피가 나고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할게? 왜 동생을 꼬집나고 또 때렸어? 그러면 자기는 지금 왕따 당해서 지금 속상해 죽어서 이게 막 어린 마음에 뭐예요? 아, 동생 미워서 이렇게 그러는데 또 아빠는 와가지고 뭐예요? 또 더 때리고 더 미워해. 그러니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 큰딸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한지 몰라요. 대학 다닐 때는 맨날 술 먹고, 응? 속상하니까. 응? 그리고 클수록 동생이 더 공부도 잘하고. 응? 그렇게 얘는 막 동생 때문에 평생 뭐요? 평생 괴로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성경 말씀이 맞구나. 제가 많은 곳에 그래야 걔를 더 그 불행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둘째 딸은 워낙 이쁘니까 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아. 어디 간지 막 걔 하나 막. 막 걔는 막 신나 맨날 막 학교에서도 막 최고고 말이야. 그래 막 생기가 넘치고 막. 그 걔는 24살 땐가 오게요. 미국 TV 방송국의 앵커를 했어요. 막 얼마나 말도 잘하고. 네. 그러니까 막 큰 딸에는 뭐요? 맨날 꿀리는 거야. 어른이 돼도 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공부는 막 더 하기 싫어. 야, 그래서 제가 절실히 내가 진리를 몰라서 철저히 조건적이었어. 이쁘고 공부 잘하면 더 사랑해주고 공부 안 하고 자꾸 삐뚤어지면 더 때리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걔는 맨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퇴학도 당했어요, 얘는. 고등학교 때. 퇴학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래서 근근히 이제 별 볼 일 없는 대학에 붙어가지고, 이러다가 또 마약을 하고, 막 하여튼 막 골치 덩어리.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는, 제가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그래도 제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한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조건적으로 딱 뭐예요? 세뇌가 되어 있는 이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살아. 이게 안 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놀랍게도 또. 그래서 그 우리 큰딸 때문에 제가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에는 마약 때문에 감옥에까지 갔어요. 와, 이건 뭐 내 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거 뭐 망신시킨 거요? 건연이. 집안 망신, 애비 망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우면, 깨달아가면, 그런 체면, 망신, 이런 거하고 별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고, 또, 우리 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딸도 이제 그런 게 다 뭐예요? 과거사가 돼버렸어요. 왜? 이 딸이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예, 막,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딸이 종종 그래요. 아빠, 아빠 내가 안 미워? 물론 믿지. 그래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 흉내를 조금씩 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인연을 끊지 않고 이렇게 나는 아직도 내 딸이고 나는 아직도 네 아빠야. 또 얘가 또 울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딱 간 거야. 딱 갔는데 감방에 딱 한 발 들여놓으니까 아하 이제 이게 막장이야, 그렇죠? 야 여기 들어온 것이 누구 선택으로 들어왔구나? 에? 내가 나를 이까지 끌고 왔구나. 그것을 탁 느낀 거예요. 내가 막 나빠도 너무너무 나쁘게 했으니까 결국 내가 나를 이 깜방꺼진 내가 나를 끌고 왔구나. 참 나의 선택의 결과가 여기구나. 그때 딸이 아, 나는 정말 악하다. 아무리 악해도 우리 아빠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내 것이 악한 것도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하신다고 배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가 탁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럽디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지금부터는 이런 어리석은 나쁜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그랬더니 그 감옥 벽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빛이 쫙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몸을 탁 비추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그때까지는 막 감옥에 들어올 때까지 막 이야 하고 막 뭐 이런 애가 그러니까 까마파죠.
그러니까 악령이 막 감마파를 막 주는 거예요. 기도 탁 했는데 감마파가 싹 사라지고 알파파가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했지. 성령이 들어왔어. 그래서 걔가 막 애가 확 달라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막 보니까 이상하거든. 우와! 막 쌍욕을 하고 막 얼굴이 막 표정이 막 귀신 같고 막 머리는 막 산발하고 막 이럴 때 내가 막 자 머리 빗고 자요. 가만히 보니까 쫙 관찰해 보니까 얘는 감옥에 있어야 될 애가 아니라고 판단이. 그래서 다시 그 감옥에서 법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얘는 집으로 보내자. 아, 감옥에 있을 애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발찌를 채워가지고 가택연금식으로 집에 보내고 그거를 2년을 했어. 그 애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고. 그동안에 학교 열심히 가고 공부 잘하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법원에서 나중에 보니까 2년 동안 사고 안 친 놈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야. 그래서 법원에서 다시 앉아서 의논했어. 얘 장례를 봐서 이렇게 2년 동안 아무 사고도 안 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그러기에는 초범이고 하네. 범죄 기록, 마약 범죄 기록을 전부 말소해 주기로 하자. 그게 말을 말소됐어. 저는 고민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나와도 이제 뭐예요? 전과자인데. 어떻게 사냐? 막 그러면 그런 대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그랬는데 이게 뭐 범죄 기록 자체를 없애줘 버렸어. 그래서 얘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심리 상담사, 마약 심리 상담사가 됐어. 근데 여러분, 얘는 마약이라면 모르는 게 없어. 지가 다 해보고 지가 팔아보기도 하고 이건 완전 전문가야. 그러니 마약 환자 그게 이제 어느 상담소에서 마약 상담사가 되냐면 자기가 마약할 때 가서 상담받던 상담소에 마약 상담 환자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이제 상담만 받으면 애들이 좋아지는 거야. 뭐 마약 상담사들이 뭐 마약 해본 일이 있나? 뭐 맨날 착한 사람들이지. 그 얘들은 막 얘는 막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 마약하는 애들이 막 얘한테 보면 막 존경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도 막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또 뭐 아빠 닮아가지고 얘는 또 얼마나 좋아. 또. 응? 그래서 얘가 지금은 그 지방에서 캘리포니아 지방에서 유명한 상담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뭐 인기 짱이야. 그 애는 아빠 이제 내 인생을 잡았다. 이제 이 일처럼 좋은 일이 없다. 죽으려고 하는 청년들 상담해가지고 안 죽도록 다시 올바른 삶의 길을 가도록 만들. 자기 행복하다 이거야. 그리고 제일 골치 아프던 애가 지금은 제일 말 잘 들어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자 이거 우리 딸 얘기하느라고 생명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아침 강의 시간에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 생명이 나가면 죽고 생명이 들어오면 사는 것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아 확실히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거를 흥미진진한 제 2편 생명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